네, 안녕하세요. 인조이 코딩입니다. 자, 2021년 처음 업로드하는 영상 같은데요.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M1, 제가 이제 M1 그맥 미니를 새로 구매를 해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만한 또는 뭐 참고할 만한 유용한 팁 같은 게 있으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, 자, 우선 처음에 구매를 하고 그 시스템 설정에서 보면 마이크가 없더라고요. 사운드에 보면 입력 장치가 없어요. 그래서 스크린을 캡처를 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어떡하지? 그래서 그 마이크를 살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일단은 저한테 있는 아이패드를 써서 그 화면을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요거를 그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마이크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, 혹시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스크린을 잡을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같이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리려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맥 미니는 M1 칩이 들어있는 맥 미니고, 메모리는 16기가로 올렸고요. 그런데 그찜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에 올리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지금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패드로 공유를 하고 있고, 그 스크린은 아이패드에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아이패드로 스크린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음성하고 같이 캡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당장은 이 M1에 마이크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, 그 마이크를 뭐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, 만약에 아이패드가 있다면 뭐그 입력 장치의 대안으로서, 또는 이제 스크린을 그 캡처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방법을 일단을 써서 그 스크린을 잡아보고 있어요. 물론 뭐그 해상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더큰 화면을 또 원할 수도 있는데, 우선은 뭐 아이패드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가 세대가 2세대 조금 더또철 지난 거라 우선은 마이크와 스크린 캡처 대용으로만 쓰고요. 뭐 최신형 아이패드는 더 좋은 기능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그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새로운 맥 미니를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, 일단 처음에 세팅은 시스템 환경 설정 또는 앱스토어에 가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일단 그 저한테 왔을 때는 버전이 11.0으로 오는데,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정도만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가서 그 우선은 뭐 엑스코드를 설치를 하는 게 애플을 처음에 사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를 설치를 하고, 자, 이제 그 엑스코드가 설치가 되면, 자, 이제 엑스코드에는 물론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, 뭐맥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엑스코드 안에 컴포넌트라고 하고 저 로케이션이라는 폴더에 보면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게 있고요. 이 커맨드 라인 툴이 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엑스코드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첫 번째 M1 관련된 업로드는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시고, 그다음에 엑스코드를 설치하는 요 부분, 그다음에 스크린 캡처를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, 외부 마이크를 구매를 하기 전이라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패드로
자, 이제 스크린을 미러링을 해서, 자, 이제 디스플레이에 스크린 미러링을 해서, 아이패드에서 스크린을 캡처하는 그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혹시 뭐 참조가 되셨다면, 요 방법도 활용을 해보시고요. 나중에 이제 마이크를 사면 또 마이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간단한 팁을 전해드리면서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